기술의 발전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또는 나쁘게 어느 한쪽으로든 변화하게 해주었는데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앉아 흑백 TV 하나를 두고 방송을 보던 시절이 있었는가 하면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손에 쥐고 제각각 다른 영상을 보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덕분에 종이 사용량이 줄어들고 서류를 보관하기 위한 공간도 점차 줄어들어갔죠. 이렇게 우리의 일상과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기술의 발달은 예술 분야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며 수많은 장르의 탄생을 만들어냈습니다. 화학기술의 발전으로 화가들이 다양한 색의 염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다채로운 표현기법들이 생겨났고 레이저의 탄생으로 캔버스와 도화지를 벗어나 3차원 공간의 자유로운 작품 표현이 가능해졌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도구의 탄생은 연결고리처럼 이어져 왔고 이제는 그 고리를 인공지능에 걸고 있는 중이죠. 스테이블 디퓨전, 달리2, 노블 AI, 미드저니 등의 출연으로 이젠 인공지능 기술을 창작의 도구로 사용하며 개인의 예술성을 극대화하는 인공지능 아트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하루가 다르게 획기적인 기술들이 추가로 등장하고 있어서 너무 놀라운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기는 이제 꽤나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영역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중국계 캐나다인 수젠청은 인간과 시스템의 역학을 탐구하는 세계적인 예술가이자 연구원입니다. 그녀는 직접 개발한 인공지능 로봇 더그와 함께 그림을 그리는데요.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 로봇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일러스트 프로그램이나 펜툴처럼 도구와 사용자의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의지대로 움직이며 협업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녀가 EEG 헤드셋을 착용하면 로봇들은 생체 정보를 동기화하여 수젠청의 뇌파를 감지하고 반응하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더그는 수젠청의 수많은 움직임과 드로잉 데이터를 축적한 상태에서 어떤 형태로 드로잉을 할지 제안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기계나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 작업자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수젠청이 이야기하는 인간과 기계의 협업은 인간과 도구, 시스템 사이의 피드백 순환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소통이 가능해진 인공지능이라는 존재는 다른 종과는 다르게 예술을 함께 창조해낼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번엔 그림이 아니라 조각의 세계로 가볼까요? 르네상스 시대의 레전드 예술가 미켈란젤로는 24살이 되던 해에 로마에 체류 중이던 프랑스 출신 추기경의 의뢰를 받게 되는데요. 무려 2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조각상을 제작했지만 완성되기 전에 의뢰자가 사망하면서 보수를 제대로 받지도 못했습니다. 이 조각상이 바로 어떤 각도에서도 완벽한 형태를 자랑하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작품으로 꼽히는 피에타입니다. 피에타는 위에서 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조각은 사람의 시선이 아닌 신의 시선으로 계획되었기 때문이죠. 위에서 내려다봐도 조각의 균형감은 완벽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의 손에 눌려 올라온 겨드랑이까지. 이게 정말로 돌을 망치로 내려쳐서 만들 수 있는 건가 싶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형태를 위해 2년간 쉴 틈 없이 조각했던 피에타를 단 며칠 만에 완성해낸다면 어떨까요? 이탈리아의 스타트업 로보토르는 대리석 조각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로봇 1을 개발했습니다. 로봇에 설치된 OROS라는 소프트웨어가 스스로 재료의 특성과 형태를 스캔하여 워크플로우를 계획한 뒤 조각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광택을 내는 연마 작업이나 물을 뿜어 먼지를 털어내는 일도 모두 알아서 해낸다고 해요. 그래도 마지막엔 인간의 손을 약간 거쳐가야 좀 더 완벽한 작품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로보토르를 사용하면 조각 작품을 제작하면서 생기는 재료의 낭비를 줄여 폐기물도 감소시키고 작업 도중에 발생하는 위험한 일과 어려운 점들, 작업 시간도 줄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AI 로봇과 함께 작업을 해나가는 현대 예술가들도 상당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천재 예술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를 배출한 이탈리아에서 로보토르를 제작했다는 점이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전통적인 방식을 지켜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의외네요. 이탈리아는 예술의 나라라는 인식이 있으니 놀랍긴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술 분야까지 점령해가는 인공지능, 개발사 측에선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수와 재료의 낭비를 줄이고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예술이란 것이 단순히 그림 그리기나 음악 연주 같은 기술적인 면뿐만 아니라 창작자의 경험, 감정, 철학적인 면을 담고 있어서 인공지능이 인간적인 요소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곧 인공지능의 능력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류 안에서는 실현할 수 없는 작품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온다면 결국 예술의 가치와 의미가 훼손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편리함과 신선함에 열광하고 있지만 언젠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디스토피아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